다행입니다. 마음은 아직 어두운데 파이팅! 피부 트래블러! 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성에게서 흔하게 발생하는 탈모 유형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여성 탈모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견인성 탈모는 그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 나오미 캠벨 같은 경우는 이 머리 스타일 때문에 견인성 탈모가 굉장히 심하게 생긴 분인데요. 견인성 탈모의 치료는 간단합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돼요.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만약에 두피가 아플 정도로 잡아당기는 스타일링을 하고 있다면 그걸 피하셔야 되고, 어떤 머리핀을 사용했을 때 머리가 굉장히 아플 정도다, 그러한 통증이 느껴지면 피하셔야 됩니다.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중요한 미녹시딜. 여성형 탈모로 FDA에서 승인된 유일한 약입니다. 2% 5% 두 개가 있는데요. 보통 2%를 처음에 권장했는데 요새는 뭐 2% 하루에 두 번을 사용하는 것과 5% 하루에 한 번 사용하는 것이 비슷하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아 이걸 꺼내야 되는데 가져왔는데 이게 둘 다 이제 미녹시딜 5%인데요. 이걸 쓰시게 되면 보통 한 두세 달 이후에 머리가 좀 두꺼워지고 머리가 다시 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승인된 효과 있는 약이다 라고 해서 꾸준히 쓰시면 좋고요. 부작용은 크게 없는데 처음에 쓰시는 분들은 사용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쉐딩이라고 해서 머리가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건 오래된 머리가 새 머리로 바뀌려고 빠졌다가 두꺼운 새 머리가 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꾸준히 쓰시다 보면 머리가 다시 돌아옵니다. 또 다른 건 피부염. 이걸 쓰시고 두피에 뭐 가렵다, 뭔가 따갑다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희 마이녹실, 이건 액상 스프레이형이고요. 이게 이제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증상이 없으면 뭐 이거 쓰셔도 무방하고요. 만약에 머리가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폼 제제, 이건 로게인 폼이라고 해서 폼 제제입니다. 여기에는 그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 없어서요. 두피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 이게 간혹 바르고 나서 얼굴에 털이 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거를 뭐 뿌리다가 여기나 여기 닿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뿌리고 바로 주무시면 이제 베개에 약이 묻잖아요. 그래서 뭐 잠자다가 뒤치닥거리시면 얼굴에 이렇게 닿으면서 그러한 경우도 있으니까 자기 2시간 전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많이들 드시는 모발 영양제. 오리지널은 판토가인데요. 1960년대에 독일의 맥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발이 풍성하고 손톱과 발톱이 윤기가 있고 아름다워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맥주 효모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영양제고요. 이 영양제가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뭐 영양소가 부족했던 분들, 뭐 이러한 성분들이 약간 부족해서 탈모가 생긴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탈모 샴푸를 많이 쓰시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중에 나와 있는 탈모 샴푸가 뭐 머리가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효능이 입증된 샴푸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너무 고가의 탈모 샴푸를 쓰시는 거는 저는 권장드리지 않고 있고요. 단지 머리가 좀 풍성하게 보이거나 뭐 윤기 있게 보이거나 건강하게 보이거나 이러한 효능을 가진 샴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플라트립 위치 플라즈마, 두피에 이렇게 주사하는 건데요. 한 3에서 6개월 정도 이 치료를 받게 되면 머리가 다시 나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이런 분들은 많이 만족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LLLT, 그 일종의 레이저 치료인데요. 이것도 이제 입증된 치료인데요. 600에서 1100 나노미터의 파장의 빛을 두피에 쬐면, 일정 시간 이상 쬐면 머리가 다시 두꺼워지고 머리가 다시 난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게 되게 제품이 많아서 뭐 아마존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레이저 빛, 레이저 헬멧, 레이저 모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박명수 씨 모델로 무슨 LED 헬멧 같은 게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병원의 치료는 앞에 혼자 관리하는 것과 달리 두피에 직접적으로 좀 주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모낭 재생 주사와 LLLT 치료를 하신 분들이 많은 효과를 봤고요. 환자들은 해피하십니다. 이 여성 탈모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탈모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이것저것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여러 가지 관리법과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꾸준히 관리하시고 치료를 받게 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피부 고민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쯤 편해지는 걸까?